지난 6개월 동안 뉴스타파 목격자들 방송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건달 할배 최연구. 그래서 우리는 할배를 직접 모시는 자리를 만들었죠.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러면 우리 저 최연구 선생님 좀 모시겠습니다. 예. 최연구 선생님, 아직 준비 안 되셨습니까? 멀리 양산에서 달려와 주신 최연국 할배. 우리 시대 진짜 어른의 충고에 목말랐던 사람들은 할배의 속 시원한 말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부모님과의 현명한 대화법이 없을까요? 정말 모처럼 만난 부모님하고는 정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내가 꼰대처럼 비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꼰대의 제일 뜻은 우기는 데 있습니다. 우기니까 꼰대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시도를 하면 꼰대가 안 느껴지죠. 제가 지금 50대 제가 그렇게 안 완전히 중반입니다. 50대 완전히 중반이야. 쉬워가지고 완전히 중반이야. 최연구 할배와의 특별한 만남.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저기 이제 돈 버는 재미. 네. 지금 좀 솔깃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목격자들에서 선생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많이 주목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돈 쓰는 재미보다 돈 버는 재미가 더 크고 마약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을 버는 재미가 왜 마약 같다고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답니다. 어떤 분이. 네. 돈 번다는 것의 희열은 도박 따위 따지 못하는 도박 따위에도 사람이 그렇게 빠지는데 경마장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운동장에 가서 이기는 재미로 허 아슬아슬한 이기라고 내 마음에 든 편에 그걸 그렇게 빠지는데 돈 번다는 거는 이 모두를 합친 것에 만배 천배 뭐 억배입니다. 돈을 쓰는 재미는 잠이나 자죠. 돈 버는 놈은 돈 버는 바람에 잠도 안 잡니다. 잘하면 좋아하고 좋아하면 잘하게 됩니다. 성적 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따는 걸 좋아하면 잘하게 됩니다.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붙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발동을 거느냐에 딸린 건데 돈벌이 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돈벌이 하기를 잘하면 되는 건데 잘하면 돈 벌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다가 보면 마약만큼 마약보다 더하게 마약은 저리 가랍니다. 사실은 선생님 제일 부자셨을 때 어느 정도 부자셨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달러로 계산했더니 순이익이 100만 달러예요. 한 달에 100만 달러가 넘어요. 겨우 100만 달러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5개월 쯤 가면 500만 달러입니다. 끔찍한 돈입니다. 저로선 끔찍한 돈입니다. 얼마나 세금 포탈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나는지. 아무리 포탈을 해도 세금이 자꾸 올라가요. 이걸. 그래서 세금 포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부를 안 하겠구나 하는 걸 알겠습니다. 아예 장부를 안 하는, 장부를 하면 이건 어떻게 해본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아무리 포탈하고 안 내려고 막 해도. 그 포탈 정도가 있지도 않은 구를 일부러, 구를 끊습니다. 일부러 모든 비용을 씁니다. 그런 짓을 해도 자꾸 이익이 이렇게 장부상 늘어나기를 끔찍하게. 그래서 회사가 마구 늘어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의 그 흥분도나 그것의 그 긴장도나 이거는요 돈을 쓰고 돈을 쥐고 휘두르는 것만 여러분들은 보이지만 그래서 어쨌건 그 뭐 대한민국의 뭐 10대 부자 안에 네, 들어가시다가 10대 부자는 아닙니다. 납세 등위가 10등 내내 이건 더 무서운 게 현금 벌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막바로 현금인 거니까 현금의 힘이라는 게 또 있는 겁니다. 더구나 탕황같이 어두컴컴한 곳에 그런 현금이 있으니까
해배의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곳은 40여 년 전 해배가 경영하던 흥국탄광이 있던 자리. 당시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저 광부들. 여기가 이제 사택이지, 광부 사택. 한 800명, 한 그전 한 1000명 정도 했지. 광부들의 임금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답니다. 그 감독 봉급이 공무원 한 6배 되었다. 그때 당시에는 한 달치가 15가 받는다 그랬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 달 봉급 가지고 말이지 동네 저 변두리 가면 땅을 최소도 10평 이상씩 샀어. 돈 버는 재미에 중독될 정도로 몰두했던 1970년대 초 할배는 무려 20여 개의 사업체를 이끄는 거부였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신 비결이 뭔가요? 그게 더 궁금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비결이라고 말씀해도 돼요. 사실 오늘날 광부들이 난 여기 뉴스타파에서 가가지고 찍어서 그렇게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43년을 그렇게 만나고 삽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그때 사는 맛을 본. 그러니까 이걸 한번 뒤집으면 그들이 전부로 해서 일하고 싶은 자기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시켜준 겁니다. 우리 멤버들이 다 자기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줄 모르는 걸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음을 느끼고 생했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즐겁습니까?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느끼게 해주고 실감하게 해주고 실천하게 해주면 떼돈 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곱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병신이 되든 죽든 신나게 만드는 완벽한 마술사 같은 사기꾼이 된 거죠.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최연국 할배의 돈 버는 비결, 그건 바로 광부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병원 자리고 후생 차원에 있는 거지, 후생. 아, 직원들? 그렇지, 직원들 후생 차원에 병원이, 부속 병원이 있었지. 그 정식으로 이제 의사도 있었고 보조 의사도 있었고 이제 간호원들하고 다. 그 이제 저 이제 흥국탄광이 당시에 이제 그 가족들이 여기 오면 이제 무상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었지. 그뿐이 아닙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그간 번 수익을 광부들에게 고루 나눠주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퇴직금이 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받는다는 건 한 3배 정도 줬어. 3배 정도. 퇴직금을 3배? 퇴직금을 회사가 넘어가는데 이직 수당을 해가지고 이직금이 별도로 이제 그거는 법에도 없는 거야. 그냥 맹그러가지고 준 거야. 당시로서는 상당히 목돈이지 않나요? 아니 목돈이죠. 목돈 다. 그때 당시에 목돈 다 받았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어쨌건 그걸 다 뭐 돌려줬든 나눠줬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돈이 거의 없으시죠? 부자는 가난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 그래봤자 가난하기도 한 조금 다릅니다. 돈이 없지 가난하진 않습니다. 또 돈도 빙빵 치면 됩니다. 또 이만큼 거짓말 할 줄 알면 또 사기 능력이 있거든. 사기 치면 또 돈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 사회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이제 제일 큰 고민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나는 과연 늙어서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암에 걸렸다거나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돈이 없었을 때 그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 이거 맞습니다. 제일 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부분인데 저는 큰 돈 드는 수술을 하지 마라. 70대 근처서부터는 뭐 하러 그거 또 살아서 뭐 할 거라고. 70 살았으면 됐어. 더구나 나는 80이야. 그래서 아마 80까지는 사는 게 좋은 모양인데 절대로 그거 좋다고 해서 80까지 살 일 없다. 대저 비저하다. 60 넘어서는 비저하다. 혼자 나고 나니 그 다음에는 비저탈 일밖에 없다. 섭섭하게 친구 죽고 친한 사람 죽는 거나 겪게 된다. 굳이
목숨이 길면 욕이 많다는 말이 분명히 맞다. 큰 돈 드는 수술 제발 치료받지 말자.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남이 치료 안 해주면 늙으니까 뭐 그거 다 아프지 뭘 하고 치료 안 해주면 관심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삶을 슬슬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질문이 선생님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헬조선이라는 단어, 헬조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지옥조선이라는 소리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듣지는 못했어요. 조선일보 없는 아침인가 뭐 그걸 옥천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오시성가진 이장님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양반들의 실수는 조중동 없는 아침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하고 동아일보를 단결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를 우리 패들이 썼다는 대실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헬조선은 조선일보는 아니고요. 나 이거 조선일보로 지금. 예, 그 요새 그 우리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부르기를 헬조선 이렇게 부른다. 아, 또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이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지옥이다. 아, 이런 정도로. 삼포, 오포, 칠포하는 그 예. 냉소적인 말 다 바닥이 그게 헬조선이구나. 예,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생각이.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절망적으로 느끼는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늘 저는 배짱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삶에 대한 배짱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존심과 배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20대, 30대 배짱 없는 자기를 비하는 하지 마십시오. 배짱 못 갖도록 질서, 지배체제, 권력이 우리를 길들입니다. 배짱 못 갖도록 우리를 길들인 겁니다. 제가 아까 슬쩍 얘기한 건 나는 학교에서 성적도 없고 배운 거 가지고는 정치 권력에 맞아 죽을 인간만 됐고 결국은 복종 안 하고 배짱 갖는 그 십보 때문에 돈도 벌고 친구도 생기고 신나게 사는 드디어 행복이 의무지 권리가 아니라는 것까지 생각할 줄 알게 된 겁니다. 단어는 본인들은 어떻게 썼는지 지금 책 처음 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엉뚱하게 그 비웃음, 그 냉소가 바로 헬조선을 건설하고 있네요. 그 할 거를 안 하면 바로 지가 헬조선을 창조하고 있고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를 헬조선이라고 비양거리는 게 아니고 그자들이 헬조선을 건설 중이에요. 이거는 악담이 아닙니다. 결핍의 원동력이 사라진 겁니다. 순박함이 사라진 겁니다. 학교는 그따위 교육만 시킨 겁니다. 좋은 학교 못 가면 쓰레기로 취급되게끔 자비하게나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 성적 나쁜 게 어떻단 말입니까? 학교 좀 안 댕기면 어떻단 말입니까? 인간이 꼭 학교 댕겨야 됩니까? 국가 권력자 놈들이 자기 국가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거 그거 댕기기 싫으면 못 댕기면 그만이고 안 댕기면 그만입니다. 학교 이사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해배가 이사장으로 있는 효암학원. 여느 학교에선 보기 힘든 특별한 전시물들이 걸려있는데요. 바로 권력에 맞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이들의 초상화입니다. 근데 학교에 체계바라 이 사진이 붙어있다는 게 그건 우리나라 무언가 고정관념이 잘못된 거지. 이 사람은 휴머니스트지. 단순 혁명가도 아닙니다. 폭력을 무기로 삼는. 분명히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건 그 사람이 잘못 배워가지고. 배우기를 잘못 배워가지고 뻘갱이라고 심지어 배우고. 폭력을 의사가 폭력을 하기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대표의 사진에 속하거든요. 처형 당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복도에서 마주하는 혁명가의 얼굴들. 교과서에선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체육관에 전시된 것까지 모두 11점의 초상화. 얼핏 대형 사진 같지만 사실 고3 졸업반 학생들이 힘을 모아 완성한 콜라주 작품입니다.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 처음 했고. 처음. 야, 두 번째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쭉 알겠어요. 찰리 채플린.
유관순, 간디, 테라에사, 김구 선생님, 아인슈타인, 안창호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다 알겠는데. 제일 마음 들어가면서 나는 사는 거. 왜 이리 찰리 차플린이야. 이유가 뭐예요? 찰리 차플린이. 자기 정부를 다 해가지고 오히려 수지받는 권력자보다는 상당히 상상력 있는 독창적인 삶을 살았잖아. 저런 삶이 있다는 걸 우리는 찰리 차플린 때문에 알지. 저런 삶이 있은 적이 없어. 학생들이 저렇게 됐으면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거는 극도 좀 달라요. 극도 아니에요? 아니, 각자 자기답게 돼야 돼. 아... 저런 사람 된다는 건 그건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이야. 나의 인생에 대한 가치 판단의 일단을 찰리 차플린이라고 말한 거지. 이것이 옳다든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예. 항상 뭔가 제 생각을 비껴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딱 나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주는 영향을 끊임없이 상당히 거부하면서 늘 물 안 들라고 의식적으로 어느 나이 이후에는 물 안 들라고 굉장히 거부를 하고 살았거든.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서 적당히 어물어물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시는 건 제 말 들으러 왔다는 게 아니고 뉴스타파에 호응을 하시는 회원들을 대시고 하는 것 이런 게 사실은 행복의 의무를 하는 일이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물으신 답에 꼭 정통한 답은 아닐는지 몰라도 이렇게 저는 친하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옳아서가 아니고.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어르신 말씀 들을수록 아, 참 깊은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이 순서대로 이렇게 했다면 이 앞으로는 우리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직접 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여기 포스트잇에 지금 이게 붙여놓은 거죠? 네. 중간에 전화를 중단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짧게 선생님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목이 나왔어요. 아, 예, 예. 아버지가 자꾸 예, 예. 노천을 하라 그러면서 예, 예. 하십시오. 자꾸 그러는데 결혼해야 하나요? 남자가 없어요. 참 아버지가 자주는 안 할 겁니다. 사실은 시집 가고 싶은 마음 생기라고 아마 자극 주려고 하시겠지만 지금 이 말 하신 분요 자기가 자기한테 약간 체면을 그으셔야 됩니다. 나는 남자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다. 그게 내 정직한 감정이고 나는 그렇다. 그리고 나는 남자하고 살고 싶을 때 이뻐진다. 남자가 그립지 않으면 이뻐지지 않아요. 남자가 그립고 남자가 필요해야 이뻐집니다. 남자가 없어요란 이 말 하시는 분은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 이 말씀인데 사람이 같이 결혼해서 산다는 건 서로 길들이기라는 건 틀림없잖아요. 풀도 내가 심은 풀이기 때문에 귀해 보이고 꽃도 내가 갖고 놓은 꽃이 더 이뻐 보입니다. 공꾸로 있는 남의 꽃보다는 내가 정성 들일수록 더 이쁩니다. 자, 이 노처녀라고 아버지가 놀린다는 이 양반 정말 꼬시는 말이 아니고 연애할 마음 있어야 이뻐집니다. 자, 선생님, 저 또 다른 많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짧게 선생님 네, 말씀하시다 많이 길어요. 네, 중간에 제가 좀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먹는 것이 너무 많아져요. 네. 어릴 때는 별 관심 없이 건성이어서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네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비법을 전수해 달라고. 저도 해결책을 드립니다. 단 어떻게든지 머릿속에서 늘 질이라든가 할 일이라든가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친구들은 머릿속에서 될 수 있으면 자주 떠올립니다. 그런데도 이름이 잘 안 떠오릅니다. 명사상실증이 치매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그 대신에 저는 죄송할 뿐이지 기억력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속이지 않으려고 기억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지 우리 젊을 때 사람 기억 못하면 실례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옷 갈아입고 20분 후에 만나면 그 사람인지 아닌지 자신 없으니. 그러고 보니 할배를 처음 만난 날 낯선 저를 향해 이 말씀부터 하셨죠.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고 기억을 못 합니다. 용사.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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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상대가 어린 사람이라도 늘 예의를 다해 인사를 건네십니다. 여기는 아는 사람이야. 네. 근데 기억을 얼른 연결 안 해. 학교에 온 곳에도 분이지. 네. 한번 선생님 방송 작가요. 정재홍이라고 지금. 정재홍. 정재홍 이름은 알겠는데 얼굴도 알겠고 한데 연결이 안 돼. 예, 예. 아 이거 바보 용사지죠. 아이고 젊을 때 이러면 아주 참 무례한 짓인데 이제 도저히 기억이 안 되네. 근데 제가 아까 저기 선생님 처음 뵙고 저한테 이제 호구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대구 출신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낙인은 인제에서 났다고 말씀드리고 뭐 해주라고 말씀드리고 보니 그렇게 다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시던데? 그 잠시 그러죠. 오늘은 운이 좋은 겁니다. 잠시 그렇게 돼요. 그렇게 신뢰인 사람에 대한 기억을 못해도 내가 마음에서 사람을 경시하거나 사람을 무관심하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를 잘 알고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도 경시 안 하려는 마음을 네, 나 자신을 위해서 절대로 사람을 어린 사람을 젊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존중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기억력 없는 것 때문에. 이 질문 누가 작성하셨어요? 한번 손 들어와 주십시오. 여성 아니까. 네,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여성 아니까. 왜 그래? 이거는 여성일 것 같아. 할배처럼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인문학적인 소설 같은 거 아주 좀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희 같은 소설, 인격자기 같은 소설, 특히 소설은 즐거워서 읽어야 돼. 공부하려고 읽으면 이미 달라져. 재밌어서 즐거워서 읽으셔야 되는데 시도 물론 모르더라도 상관없어. 시도 외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춤도 추시기도 하고 위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영역을 그리고 악착같이 운동해야 됩니다. 몸이 불리할수록 악착같이 운동하시고 정말 생명의 기적을 믿고 그것이 갖다주는 발랄한 공식 상상력 유식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식의 대부분은 쓸모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것만 유식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외래 자기를 제약하는 수가 많습니다. 별로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는 듯한 사고방식 다양한 사고방식이 상상력에 도움이 됩니다. 80에도 저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사실은 제가 모릅니다. 평생 저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게 그렇게 창피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래서 젊은 애들이 저는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어쩌고 그러면 야 인마 난 아직도 몰라. 예, 저처럼 되시고 싶으면 자기 규정부터 자유롭게 어떻게든지 썩은 자유가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자유.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쓰면 명확하고 간택한 게 됩니다. 모두 함께 살기 위해서 생각해낸 명확한 생각은 분명히 지혜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딸린 것이지 그것이 종류나 본질이 다르지 않는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나이 먹고 알았습니다. 뭐 웬만큼 어느 정도 저희들끼리 대화는 된 것 같은데 혹시 여전히 그래도 꼭 물어보고 싶다 하는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할배 이런 얘기를 듣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배가 언제 어떻게 쉬고 계신지가 궁금해졌어요. 저도 그러니까 쉰다고 쉬는 것 같은데 전혀 쉬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정말 늘 놉니다.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이 얘기하는 것도 저는 즐기고 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논단 말이 섭섭하시면 미안합니다. 저는 분명히 놀고 있습니다. 저는 잘 놀고 있고 잘 노는 것은 쉰다는 말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놀려면 쉬어야 잘 놉니다. 놀이는 분명히 쉬는 것의 연속선에 놓여 있지 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면 쉬느냐. 임금 노예이기 때문에 이렇게 쉰다가 궁금해진 겁니다. 노예 제도가 끝난 줄 아시지만 이런 자본주의 하에서는 임금 노예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에 걸려가지고 열심히 뛰지만 기실 임금 노예거든. 임금 노예가 아니면 쉰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낯설 수가 없습니다. 쉬는 거요? 저는 오다지 쉽니다. 이런데 오는 거 아까도 그 말 했습니다. 나 이 하루라도 기분이 아니다지만 아주 미안합니다. 그만할래요. 가면 그만이에요. 능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났지 하고 똑똑하지 하고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면 돼. 그러기 때문에 저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만두고 싶을 때 못 고만두는 이게 노예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예고 선생님은 자유인이고 저는 여기서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조직의 관리자고 조직을 끌고 가야만큼 묶여있는 겁니다. 노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기주의가 있는 한은 못 벗어납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정말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나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감정이 생기도록 조금만 그렇게 몸을 움직거리고 사셔야 됩니다. 책 읽고 생각하고는 안 됩니다. 몸을 움직거리면서 느껴야 되시지. 그러면은 좀 임금 노예 좀 해봐도 괜찮습니다. 자기한테 길이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쉬는 길 정말 있습니다. 함께할 때 쉬어집니다. 혼자는 쉬어지지 않아요. 누군가요 이분이? 그 어른 되고 싶지 않다는 질문 쓰신 분이 계신가요? 예? 응, 뭐 어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터드 팀에서 일하는 전유기라고 하고요. 네, 제가 한 석 달 후면 서른이 돼요. 네, 근데 철이 들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주변에서 저한테 왜 이렇게 어른답지 못하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말씀 뭐 드릴 것도 없이 제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철이 안 들었으면 내가 농담을 그렇게 합니다. 철학갈로 왔겠냐. 하도 철이 안 들길래 혹시 철 좀 들어볼까 하고 철학갈로 왔는데 여전히 철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 나이에도 정말 내 친구들 중에서 딱해하거나 한심해하는 친구들 꽤 많을 겁니다. 결론은 철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철은 상당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남한테 자주 철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는 걱정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세속에 살기에 불리하지 않느냐는 소리니까 그 불리한다는 소리를 해주고 싶게까지 만드는 거는 남을 걱정하게 하는 거는 그건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철 없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뭐 계속 지금까지도 철없다는 소리 매일 듣고 이거 사실 겁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어려운 프로그램을 십몇 년씩이나 한 양반이 이렇게 수지 안 맞게 사는 마음으로부터 철없다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우리 뉴스타파에 네. 있는 우리 저 뭐 기자나 PD들 우리 구성원들 거의 다 철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목격자들에서 일하는 저분도 철없는 게 당연하죠. 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요즘 이제 사실
그 우리 사회가 정말 극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과연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참 정말 희망이란 거는 절망으로 떨어지더라도 희망을 해야 됩니다. 희망의 반대어가 절망이 아니라 무망이라는 말을 하죠.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희망의 반대어죠. 절망, 낙담, 절대로 희망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절망하더라도 희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희망해야 됩니다. 이미 냉소로 가고 희망도 안 하고 싶어지는 사태를 지금 말씀한 거죠. 어째서 나라 운이 이렇게 돼가나. 나는 이런 부정적인 역선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민중들이 깨우칠 것 같습니다. 인물이라고 날조한 것들이 인물 아니다. 성적 좋은 놈들이 인물 아니다. 국회의원 뽑혔다고 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인간 아니다. 어쩌면 그렇게 희한하게도 쓰레기만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런 애들만 또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지, 이거를 우리 민중이 각성할 수 있으면 정말 값비싸게 치렀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4년마다 혁명하는 겁니다. 4년마다 밀란을 일으키는 거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투표로 밀란을 일으키는 거로 생각하셔야지 되니까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비틀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속에 있는 냉소 걷어내고 희망이야 있든 없든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선생님 이렇게 뵙기를 자꾸 청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어르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 마음은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을 텐데, 그럼요. 늙어서의 나의 모습이 그럼요. 지금 이렇게 우리 눈에 흔히 보이는 이런 늙음보다는 뭔가 좀 아름다운 늙음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내 삶에도 희망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선생님 찾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저 너무 그 고마운 말씀 많이 들려주신 우리 최용국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3시간의 강연을 끝내고 이어진 뒤풀이 자리. 막걸리 한 잔 사이에 두고 앉으니 또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확인해 주세요. 마음대로 하시고. 어르신 오늘 어떠셨어요? 뉴스타파 회원분들 만나셨는데. 정말 저로서는 세속적인 말로 굉장히 귀원받으니까 영광이다. 정말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함께 할 수 있어서 제일 고맙습니다. 저도 요것만이라도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말씀이 저기 유세적 화법이라고 메뚜기처럼 막 뛰어다니세요. 말씀하시는 게 메뚜기처럼 막 동양, 서양, 뭐 동서공을 막 왔다 갔다 하자고 진행하시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피디님은 직접 진행을 어떠셨는지 하는 거. 오늘 이제 그런 답을 해주신 셈이죠. 뭐 다른 그 다른 내용보다도 그 나이들미나 늙음,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런 나는 나로서 들은 게 그 말씀 드는 게 내가 제일 큰 소득인 것 같아요. 방송이 만들어준 할배와의 행복한 인연. 그게 저에겐 가장 큰 소득이었는데요.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저랑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이런 어르신들을 정말 이렇게 그 보석 채굴하듯이 잘 이렇게 좀 모셔서
얘기를 많이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젊은이들이 또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갈까요? 대장을 가면 ICS가 되는 호물이 제 나이가 이제 마흔 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하다 보니까 많이 수능이 또 말을 한 말을 하면 말을 듣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의심하지 않고 근데 이제는 일단 그래 어깨 펴보고 할 말 한번 해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저희 철이 다 철이 안 된다는 게 기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니네가 힘들 거다. 이러한 생각이 참 우려해서 나오는 말이지. 니네 틀려서 또는 그게 나빠서 그건 아니다. 그런 말 듣고 굉장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꼭 철이 들 필요는 없다. 똑같거나 비슷하진 않더라도 그냥 지향하는 모습은 할배 저런 떳떳함이나 그런 가치관 지켜가면서 저도 멋지게 늙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양말은 신지 않는다는 맨발의 철학자 최연국 할배. 그 소탈함 속에 에스프레소같이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차가운 머리와 사람을 향한 따뜻한 가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우리 시대 진짜 어른을 만났습니다.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꾸준히 나리는 이 밤도 괴롭구려.